이번에는 파운드 케이크 제조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 케이크 제조법은 크림법이 되겠습니다. 파운드 케이크처럼 유지가 두 종류,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들어갈 경우에는요, 어느 게 먼저 들어가냐면 단단한 유지부터 넣도록 하십시오. 버터가 단단하면 버터부터, 혹은 쇼트닝이 단단하면 쇼트닝부터, 혹은 버터와 쇼트닝의 경도가 같다면 버터와 쇼트닝을 한꺼번에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쇼트닝이 조금 더 단단해서 쇼트닝을 먼저 넣고 부드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트닝이 좀 부드럽다 싶으면은 이번에는 버터를 집어넣고 같이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부드럽게 할 때는요, 쇼트닝과 버터가 너무 단단하면 1단으로 돌리면서 중탕을 해야 되겠지만, 버터와 쇼트닝이 좀 그럭저럭 단단함의 정도가, 굳은 정도가 알맞다 싶으면은 2단부터 돌려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버터와 쇼트닝이 휘퍼 사이에 끼게 되면 아무리 2단으로 돌려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3단으로 돌려서 부드럽게 하십시오. 자, 이렇게 버터와 쇼트닝이 부드럽게 되면요, 설탕, 소금, 유화제를 집어넣도록 하십시오. 버터와 그 쇼트닝이 유연하게 된 믹싱볼에다가 설탕, 소금, 유화제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유지가 믹싱볼 안쪽에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긁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유지와 설탕, 소금, 유화제가 균일하게 혼합될 수 있게끔 1단 혹은 2단으로 돌리는데요. 1단으로 너무 이렇게 천천히 돌리다 보면 시간 안에 제출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반죽량이 시험장에서 사용하는 믹서 볼의 크기보다는 양이 좀 적기 때문에 2단으로 균일하게 혼합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재료들이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요, 3단으로 돌려서 충분하게 크림화를 시키겠습니다. 자, 이처럼 충분히 크림화가 되면요, 계란을 넣도록 합니다. 계란을 넣을 때는요, 3번 내지 혹은 4번에 나누어 넣으시는데요, 양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넣도록 하십시오. 이번 같은 경우에는 4번에 나누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이 들어가면요, 믹서볼의 옆면과 바닥을 긁어주는 스크래핑을 하십시오. 그리고 1단이나 혹은 2단을 통해서 재료를 균일하게 혼합을 시킵니다. 지금 2단을 통해서 재료를 균일하게 혼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료가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 이제 계란이 이제 균일하게 혼합이 된 거죠. 3단으로 올려서 충분히 크림화를 시킵니다.
자, 그 충분히 그림화가 되면 계란을 또 넣도록 합니다. 계란이 들어가면 항상 그려왔듯이 믹스볼의 옆면과 바닥을 긁어주는 스크래핑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균일하게 혼합하는 단계. 비지 같은 현상이 없어지면 바로 3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지 같은 현상이 없어졌죠? 자, 3단 올리고. 자, 이처럼 충분히 크림화가 되면요. 자, 나머지 계란 중에서 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이 들어가면 잊지 마시고 항상 스크래핑이라고 기억을 하시고 믹서볼의 옆면을 잘 긁어주신 다음에 자, 2단으로 균일하게 혼합을 합니다. 자, 계란이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 바로 3단을 올려서 잠깐만요. 자, 다시 잘 잡아주고 자, 이제 3단을 돌려서 충분히 크림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크림화가 다 되면 계란을 집어넣고 마찬가지로 항상 그려왔듯이 믹서볼의 옆면과 바닥을 긁어주시고요. 재료가 균일하게 혼합될 수 있게끔 2단으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계란이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요. 3단으로 올려서 크림화를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부드러운 크림 상태가 만들어지면요. 자, 바닐라 향을 넣어주세요. 바닐라 향은 날아갈 수 있으니까 1단으로 저어주시고요. 이 바닐라 향이 간혹 믹서볼 옆면에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스크래핑을 살짝 해주시고 다시 1단으로 돌려주세요. 자, 바닐라향이 균일하게 섞여졌습니다. 이것으로써 크림화는 끝났고요. 가루를 섞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림화가 끝난 반죽에다가 밀가루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섞다가 자, 이 정도 약간의 밀가루가 있죠. 많은 밀가루죠. 약간은 아니죠. 자, 물을 부어주시고 몽우리가 지지 않도록 재빨리 섞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적거리시면 밀가루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 풀리지 않는 몽우리가 생깁니다. 자, 이제 빨리 돌려서 매끄럽게 만들어주세요. 보시면 매끄러운 상태가 됐죠? 자, 이렇게 반죽이 완료가 되면요. 반죽의 온도를 측정하시고 비중을 측정하고 난 다음에 감독관에게 말씀드리고 패닝에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자, 패닝을 하는 요령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짤주머니를 이용하는 방법 혹은 팬에다가 바로 붓는 방법, 어느 방법이나 편할 대로 쓰시고요. 만약에 이제 팬에다가 주걱을 이용해서 바로 반죽을 뜰 때는 요 종이 바깥쪽에다가 반죽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짤주머니를 이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짤주머니를 뒤로 젖히고요. 반죽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 차 올라오게끔 짜주시는 겁니다. 파운드의 패닝 양은 70%죠? 다음 두 번째 짤주머니를 밑에다 바짝 붙이고 짜주십시오. 반죽 안쪽으로 짤주머니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시면서 공기가 차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차 올라오게끔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야만 이제 공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약간 반죽량이 적음으로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고요. 자, 윗면을 이제 또 평평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 고무주걱을 이용해서 약간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다시.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닝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 정도 착색이 나면요. 가장자리 1cm를 남겨두고, 커트칼에다 기름을 묻힌 다음에 잘라주십시오. 너무 깊이 자를 필요는 없고요. 표피만 살짝 그어준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뚜껑을 덮어야 되지 않습니까? 식빵팬을 좀 올려놓고요. 시험장에서 식빵팬을 구하는 게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식빵팬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3개 정도 올려놓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븐에다 넣으면 되겠습니다.